관악구 샤로스길은 얼마 전까지 불법 전단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나서 불법 전단을 줍고 경찰서와 구청이 협력해 현행범을 검거한 결과 거리도 깨끗해졌습니다. 보도에 정주영 기자입니다. 경찰서, 구청, 학생들이 불법 전단 근절 캠페인을 벌입니다.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들고 혹여나 뿌려진 불법 전단이 없는지 살핍니다.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유흥업소 불법 전단이 뿌려져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이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시작은 학생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경찰서와 구청에 불법 전단 살포에 관한 문제를 전달했습니다. 6년 동안 샤로숲길을 다니던 이민호 학생은 최근 불법 전단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것을 보고는 문제에 공감하는 학생들과 함께 거리 청소에 나섰습니다. 오픈 채팅방에는 처음에 100명 정도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활동마다 한 최소 10분 정도는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경찰은 생활 질서계, 관할 지구대, 관제센터 등이 협력한 단속팀을 꾸려 불법 전단을 뿌리던 현행범을 검거했습니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씽씽 달리는데 그거를 도보로 다 따라가서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업소를 관할하는 지구대에서 직원들이 또 같이 출동을 딱 해줍니다. 그러면서 수배자를 또 같이 잡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이 전단지가 바로 사라지더라고요. 관악구는 불법 전단이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단지에 기재된 그 전화번호를 연결해서 차단하고 야간 집중 단속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구청뿐 아니라 지역의 애정을 갖고 행동으로 나선 학생들의 노력이 더해져 깨끗한 거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 전단지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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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도직 관악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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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